네,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요리세상. 요리세상 진행을 맡은 다른 중의 달인 문병삼입니다. 임금순입니다. 네, 어서 아이고,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반갑습니다. 또 금방 지나갔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시간도 빨리빨리 가죠. 그러게요. 예.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은요, 주부님들이 아주 가벼우면서 쉽게 하시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다 좋아할 수 있는, 햄, 야채, 볶음밥을 할 겁니다. 아, 햄 야채 볶음밥. 예. 예. 집에서 많이 드시죠? 아, 많이 드시긴 그럼요. 하는데, 그래도 요리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요리, 오늘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고, 예. 예, 하시면 맛있는 햄 야채 볶음밥이 네,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에 냉장고 열면, 네. 예, 조금씩 남은 야채들이 있어요. 이 그렇죠. 야채들이 있는데, 그 야채들을, 이렇게 지금 요렇게 채를 잔잔하게 썰었어요. 그리고 밥도 식은 밥 있으면 식은 밥으로 해도 되지만 예. 금방 햄밥 가지고 해도 맛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야채도 색깔대로, 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뭐, 예, 색깔대로 넣으시면, 집에 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예, 이제 이제 햄을 잘게 이렇게, 예, 썰어 주시고. 오늘 뭐햄 야채 볶음밥이니까, 그렇죠? 예, 예. 야채는 제가 이제 조금 썰어가지고 왔고요. 이제 여기서. 햄은, 예, 이 야채를 썰듯이 똑같이, 예, 예. 잔잔하게. 아이들도 좋아해요. 예, 저도 이거, 이 햄하고 야채 넣어서 그냥 뭐 볶음밥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건 남자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요즘 가볍게, 혼밥, 예, 혼밥들, 예, 참 이렇게 대단하죠? 이제 준비해 놓고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거 많이 해서 먹고 집에서 간단하니까. 양파도. 자, 특별히 오늘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예,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해 드시고, 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더운데 또뭘 할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주부님들 냉장고 여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양파를 여기 이제 양파도 정양파까지. 색깔대로 넣으면 예쁘니까. 예, 예. 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냉장고 있는 대로. 냉장고 있는 대로 이렇게. 예. 야채는 색깔대로 넣으시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준비해 예, 놓고요. 이제 불을 야채 좀 이제 켜보겠습니다. 네. 켜주시고, 지금 야채, 햄하고 전체 다 썰어서 이렇게 이제 예, 네네네. 준비를 하셨고요. 예. 후라이팬이 달 동안에 예, 이제 후라이팬 불을 켜놓고, 그다음에 계란을, 계란을 예, 몇 개. 예, 지금 예, 좀 부실 생각인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5개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계란 5개 예. 끓여주시고. 여기다가 소금 약간, 네, 소금 약간 가늘게, 넣으시고. 소금 약간 하시고, 간이 좀 돼야 되겠죠? 예. 예. 이렇게 자, 옆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쳐주시면서 돌려가면서 저으시면 이게 이제 잘 풀어져요. 예. 네, 뭉친 것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예. 돌리면서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그래야 부드러워요. 집에 이제 계란 거품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아, 그래도 되는데, 되는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수저로 이렇게 예, 풀어서 쓰셔도 이 되겠습니다. 정도면 될것 같아요. 식용유를 조금 두르겠습니다. 네, 지금 달궈진 팬에, 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좀 예, 부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 썰어놓은 야채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부터 이렇게 파부터 이제 조금 넣고요. 네, 지금 이제 네, 기름을 넣고 파 먼저 예,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파 네. 향이 이렇게 올라온 뒤에
파 향기가 예, 올라오고 예, 이제 살짝 예.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양파. 우리 전문 용어로는 파기름을 낸다고 예, 예, 이야기를 합니다. 양파. 예, 그다음에 넣으시고, 양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예. 넣으시고 또. 그다음에 색깔, 이제 색깔 너무 이쁩니다. 이제 같이 다 넣어도 돼요. 네, 이제 네. 뭐 그 썰어놨던 햄까지 네, 네. 전부 다 투하를 다 시켰어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저는 하는데 저는 오늘 소금간만 조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이제 굴소스가 있으신 분은 네. 굴소스 좀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없어도 그냥 소금간하고 네. 후추 좀 넣어주시고. 후추 약간 넣겠습니다. 네. 네. 후추 넣어주시고요. 네, 간단해요. 오늘 이렇게 간은 소금하고 후추하고만 들어갔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설 방송에서는 정말 간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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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간단하고 쉽고 간단한 요리. 예. 우리 그 요리 세상을 보시면 정말 쉽고 간단한 요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집에서 따라 해보시면 나도 요리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있는 야채 이렇게 썰어서 밥을 넣겠습니다. 예. 이제 다 볶아진 야채에다가 예, 예. 예, 밥을 넣어주시고 예, 예. 직접 볶아요. 예. 예. 밥은 자. 식은 밥도 괜찮아요. 근데 예. 이제 조금 고슬고슬하게 하면 이제 더 고소해요, 밥이. 근데 그렇죠. 볶음밥이니까 예, 예, 예. 조금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는 약간 고슬고슬하게 밥을 하시는지 네, 네, 네. 아니면 그냥 식은 밥으로 예.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집에서는 볶음밥 해 먹을 때 예. 식은 밥이 남았을 때 해서 좀 많이 드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밥을 이렇게 볶아서 냉동실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예. 이렇게 저기 저 통 조그만 거 요새 많이 저기, 예. 예 그래서 다시 렌즈에다 살짝 데워서 계란 후라이만 해서 아이들 급하게 음식 할 시간이 없고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주셔도 되니까 예. 예, 많이 하는 건 염려하지 말고 예. 그냥 야채 와.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죠? 저쪽에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지금 아 볶음밥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팬에다가 네. 이제 또 이제 마가린? 마가린. 예, 마가린을 조금 가져와서 이러면 밥이 굉장히 고소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녹으면 예, 녹으면 예, 다시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볶음밥의 하이라이트 예,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불 켰죠. 예, 아우 그 마가린 그 향이 야채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향이 참 좋죠, 냄새가. 예. 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참기름 넣어 네, 한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이제 와. 밥은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꺼시고. 네. 이제 여기는 아까 풀어놓은 계란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란 한 개 양이, 한 개 양이다 생각하시고. 네.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네. 네. 요렇게. 얇게 지단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네. 자 이제 얇게 계란을 얇게 네. 지단을 붙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네, 지금 조금 전에 볶아놨던 네. 네, 볶음밥을 아이들이 네. 조금 크다 싶으면 좀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네. 하시고
아이들이 이제 한쪽에다가, 지단 부처는 한쪽에다가 밥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밥을 지단 위에 지금 밥을 얹는 거예요. 그냥 얹어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아까는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는 불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예쁘게 나오면 이제 이걸로 이제 케첩을 멋있게 그냥 이제 뭐 하트를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 요 깨를 조금 넣겠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내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 요거는 조금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흔들리면 돼요. 요렇게 흔들리면 요렇게 해서 여기다 살짝 대고 요거를 살짝 요렇게 제켜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살짝만 제켜주니까 그리고 케첩을. 케첩을. 하트를 한번 만들어봐요. 아, 저는. 멋있게. 전 잘 못해요. 와. 이렇게만 할게요. 하트는 만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간단한 우리 햄 야채 볶음밥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면서 우리가 늘 냉동실에 있던 것, 냉장실에 있던 것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임금순 셰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래요.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선선한 바람 불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일단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냥 냉장고 열어보시고 그냥 간단한 이제 재료 있는 대로 오늘 같이 식은밥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볶음밥에서 가족들이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경찰방송 요리 시간, 요리 세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